고기인가요? 고기예요, 고기. 탑불고기 3인분이야. 고기요? 탑 2인분 주세요. 탑이라고요? 과연 탑이 뭔지 궁금해지는데. 탑불고기 나왔습니다. 우와. 아이고. 이게 바로 한우 탑불고기? 진짜 탑상 비주를 뽑는 한우 탑불고기는 먹기 전에 인증샷을 남기는 건 필수랍니다. 살면서 처음 봐요. 예, 불고기요 전골이 탑같이 생겨가지고 탑이라고 그래 부릅니다. 고기를 마치 탑을 쌓듯 올려줘서 탑불고기로 불리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? 처음에는 많이 한 1년 동안은 되게 힘들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비주얼적으로 좀 더 어필할 수 있고 뭐 이제 옆에 사이드로 뭐 좀 어필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뭐 높게 싸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필하게 되었습니다. 비주얼로 사람들 눈도장 확 찍겠다는 사장님 전략은 일단 성공. 탑처럼 높이 쌓아 올린 불고기가 눈길 확 사로잡고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. 불판에 올려서 구이로 먹고 샤브샤브처럼 육수에 채소와 함께 살짝 데쳐도 먹고 모양도 탑, 양도 탑, 맛도 탑이라는 한우 탑 불고기. 한층 한층 정복하는 재미가 있습니다. 1mm로 얇게 썬 고기에 숙성된 양념을 바로 버무려 구우니 달달하면서도 질리지도 않아 많이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. 탑불고기 쌈도 특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어? 초에 절인 깻잎과 무를 한 쌈으로 싸서 먹는 깻잎 무쌈. 오, 이거 좋을 것 같아요. 깻잎 무쌈. 여기에 싸면 모든 다 맛있다는 김에도 싸서 먹습니다. 밥이랑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김에 있는 살짝 짭조름한 맛까지 있어서 더 맛있어요. 그래요? 깻잎하고 무쌈이랑 섞어서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고 자꾸 입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토르티아에도 싸먹는데 토르티아 쌈은 특히 아이들 입맛 취향 저격하는 맛이래요. 부드럽고 맛있었어. 어른 아이 모두 만족한 맛. 사장님 여기 파전 하나 주세요. 파전이요? 아 여기에 좀 특별한 파전이 있어서 그거 시켰어요. 파전 나왔습니다. 파전이라고 하기엔 모양이 심상치 않은데요. 불고기와 파, 치즈의 치즈 콜라보로 탄생한 치즈 불고기 파전이랍니다. 치즈가 듬뿍 들어가 쭉쭉 잘 늘어나는데요. 쭉펴진 치즈가 끊이지도 않아 하늘까지 닿을 기세. 우선 돗자리 펴듯 쪽파를 깔아서 부쳐줍니다. 적당히 익었다 싶을 때 뒤집어줍니다. 아 이거 약간 아쉽네요. 볶은 불고기와 모짜렐라 치즈 듬뿍 올리고 반으로 딱 접어주면 바로 치즈 불고기 파전이 된답니다. 치즈 불고기 파전 맛있죠. 파전인지 피자인지 헷갈리는 비주얼이지만 맛은 최고랍니다.